우리가 성탄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죠. 우리 그래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람들은 태생의 조건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구분인데요,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 경제 계층을 분류하는 것으로 실제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신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씁쓸한 이야기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이론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의 조건을 본다면 흙수저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이스라엘 상황 역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상황, 나라를 잃고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출산할 곳을 얻지 못해 말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나셨죠. 거기에 가난한 목수 집안 출신으로 자라난 예수님은 분명 흙수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왕가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금수저 인생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집안에 누일 곳조차 없는 상황에 지배받는 나라의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제국 일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좀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에 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뭐 호적하러 힘들게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당시엔 모든 이들이 고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는데 베들레헴 그 어디에도 출산할 방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출산할 장소를 얻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누일 자리조차 제공받지 못했는데 그 일반적인 견해는요, 로마의 칙령에 따라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숙박업소가 다 매진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만삭이 되어 방을 구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선뜻 숙소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삭이 되어서 산통이 시작된 마리아에게 그 누구도 정결의식을 근거로 방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축복을 받기보다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여 남자아기를 낳으면요, 이레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지나야 정결의 기한이 차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간에는 산모는 어떠한 성물도 만져서는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 의식은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통증이 시작된 만삭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도록 숙소를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결 의식에 따르면 출산 그 자체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일로 여겼기에 출산하도록 자기 방을 내어줘서 자기 여관에서 누군가 출산을 하게 선뜻 그렇게 선심을 쓸 주인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생업에 큰 지장이 되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한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잘 보십시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랬어요. 여관이 부족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여관이 없었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관은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당시의 정결의식과 율법 조항이 만삭된 임산부를 향한 긍휼의 마음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산통으로 고통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도 선뜻 방을 내어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정결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괜히 출산할 사람을 자기 여관에 들여서 더럽혀지거나 부정하다 비난받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갈 데 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라도 들어가서 힘든 출산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관 주인들은 정결의식에 매여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의식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밖에서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 속에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밤에도 쉬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집 안에서 일하거나 실내 작업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졸음도 쫓으면서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아주 피곤하고 고달픈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팔레스틴 지역은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무척 춥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그리고 밤의 두려움도 이겨내야 하는, 혹시라도 맹수가 닥칠 수도 있기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목자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목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밤이라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밖에서 긴장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내 모습과 비슷한 고달픈 인생의 모습을 바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힘겹고 고달픈 인생을 향해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던 목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의 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고달픈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고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여관 주인들이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축하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가난했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고달픈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 기뻐하면서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처럼 또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도 있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선택한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짐승의 여물통에 해당하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은 환영받거나 축복받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매우 두렵고 암울한 시대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몸조리는커녕 헤롯이 자식을 죽이려 한다는 천사의 말에 먼 애굽 땅으로 도망가야만 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이신 이 구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선택한 곳이 냄새나는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의 음식을 담는 그 여물통 아닙니까? 그곳이 예수님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아닌 식민지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 나셨으며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황금 요람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역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낮아지셨어요.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레나 파스퀼리의 새 나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영미권 전래 동화처럼 많이들 알려져 있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건데요, 새 나무의 각기 다른 꿈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동화 이야기예요. 아주 먼 옛날 산마루에 아기나무 세 그루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나무는 왕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떡갈나무는 나는 왕이 타는 멋진 배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소나무는 산마루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기 나무들도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꾼 세 사람이 산에 올라와 나무를 하나씩 베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된 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왕의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던 올리브 나무는 가축의 여물통을 여물을 담는 초라한 구유가 되었습니다. 왕을 모시고 다니는 배가 되기를 원했던 떡갈나무는 조그만한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서 있기를 원했던 소나무는 막대 기둥으로 잘린 뒤에 뒤뜰에 그냥 던져져 버렸어요. 새나무는 그렇게 어릴 적 꿈들과는 너무 다르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에 한 여인의 아기가 눕혀졌습니다. 그러자 찬란한 별빛이 자기 머리 위로 쏟아졌고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고깃배가 된 떡갈나무는 사람들을 싣고 바다로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 배 안에 한 남자가 일어나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폭풍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소 뒤뜰에 팽개쳐 있던 소나무는 금요일 아침 한 남자의 어깨에 걸쳐진 채 질질 끌려가다가 병사들이 한 남자의 손발을 묶고 그 남자의 손과 발에 못을 자신의 몸과 함께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아기가 누구시며 한 남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새 나무의 꿈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동화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아기 예수님이 눕혀진 구유가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탄 배가 되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에 예수님을 태웠던 배가 되었으며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올리브 나무가 구유가 된 이야기를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구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며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더러운 말 구유라도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며 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신 구유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모시려 하지도 않고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마음의 구유가 날마다 더럽고 추한 생각과 거짓되고 완악한 행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에 날마다 주님 모시는 자로서의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에 참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때로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 많이 불렀고 들었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무슨 노래인 줄 아시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의 마음의 구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시나무 숲과 같은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모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구유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화염검을 휘두르며 황금 말과 병거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장하고 멋진 성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출발과 같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사 가장 낮고 가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누이실 곳이 없어 마굿간에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마음의 구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마음의 구유에 주님을 모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소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